안녕하세요. 종로삼가 금방 아저씨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화이트골드로 제작된 18K 대나무책인과 반야심경 펜던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불교 신자인 단골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멋진 남자 목걸이입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단골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18K 화이트 골드로 제작된 불교 목걸이입니다. 멋지죠? 그럼 한번 꺼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펜던트가 달린 대나무 체인 목걸이입니다. 이런 목걸이죠. 네, 그럼 펜던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동그란 모양의 가운데 옴자가 들어가 있고요. 가장자리에 쭉 보시면 무늬는 아니고요. 여기 한글로 들어가 있는 반야심경 내용입니다. 오, 신기하죠? 예, 글자가 보이시죠? 네,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은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 예쁩니다. 멋집니다. 화이트 골드는 아주 산뜻합니다. 네, 요 체인은 대나무 체인이라고 하죠.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펜던트, 그러다 빈 모습은 어떻게 생겼나요? 뒤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만자가 또 가운데 들어가 있네요. 물론 안쪽은 다 비어 있고요. 요 막음은 전체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예. 뭐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고요. 요 정도 크기면은 남자분들이 하시기에는 뭐 적당한 크기가 될것 같습니다. 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냐 하면요. 30mm가 조금 안 나옵니다. 네, 28mm 정도. 예,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 크기는 한 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을 한번 볼까요? 이 대나무 체인인데요. 체인의 반은 커팅 처리가 되어 있고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화려한 느낌이 나죠. 네, 게다가 화이트 골드라 더 산뜻합니다. 이 체인은 한 6돈 정도, 18K 6돈 정도 나왔습니다. 고객님이 길이를 조금 짧게 해서 45cm를 하셨는데요. 보통 체형이라면 한 50cm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면은 또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6돈에 45cm 굵기는 2.9mm 정도. 예, 요 굵기면 그렇게 작은 굵기는 아닙니다. 딱 적당한 굵기라고 볼까요? 네, 펜던트하고 굵기가, 체인의 굵기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게 전체 중량으로는 펜던트가 한 3돈 정도가 나오고요. 줄이 한 6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 9돈 정도가 나오는 거죠. 네. 18K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뭐 골드나 또 로즈 골드, 또 이렇게 화이트 골드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골드는 뭐 색깔이 변색이 될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로즈 골드도 색상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화이트 골드는 색상이 조금 변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자체 화이트에다가 도금을 한번 해주는 거라 사용하다 보면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네, 약간 변색은 될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도금을 해주면 또 이렇게 깨끗하게 복원이 됩니다. 네, 아주 산뜻합니다. 네, 오늘은 단골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18K 화이트 골드로 제작된 불교 목걸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